일어났구나. 마침 깨우려던 참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일찍 깼어? 어젯밤에 그 지경이 되도록 마셨는데 진짜로 대단하네. 어젯밤 얘긴 하지마. 좀 부끄러우니까. 나도 시끄러워서 깼어. 봐, 경기장에 모인 전사들이 전부 움직이기 시작했어. 여러 지역이 심연의 습격을 당했대. 연기 주인도 그중 하나고. 당장 돌아가 봐야겠어. 뭐? 심연이 또? 혼자서 괜찮겠어? 우리가 도와줄까? 괜찮아. 각제 주둔 중인 전사들도 있으니까 대처가 빨라서 상황이 심각하진 않을 거야. 경기장 쪽에도 사람이 부족하니 너희는 그쪽을 도와줘. 이제 대신 나서서 변명해주지 않을 거야. 그 꼬맹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지. 난 올로룬의 보증인이니까 회의소에 가서 사실대로 보고할 거야.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받아들일 거고. 물론 위기 상황이니까 일단 연기 주인에 가보게 해달라고는 해야겠지. 이 문제들만 해결하면 바로 실론인한테 가서 고대 이름 일을 처리할게. 걱정 마.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니까. 응, 고마워.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엄청 급하게 가네. 상황이 심각한가 봐. 경기장으로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 우리도 저쪽으로 가보자. 그냥 너희가 대단하다는 뜻이야. 그보다 지금 상황이 많이 위급해서 너희가 나서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내가 설명해줄게. 심연이 갑자기 비옥한 터전과 연기 주인, 그리고 메아리 아이와 몇몇 야외 야영주와 감시탑을 습격했어. 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각 부족엔 전력이 충분한 편이라 아직은 괜찮지만 야외에서 심연을 마주친 모험가나 상인 쪽은 상황이 심각해. 나랑 언니는 계속 야외에서 생존자를 찾아다 치료해주고 있어. 좀 전에 돌아왔는데 바로 또 나가보려고. 나도 혹시 모르니까 비옥한 터전으로 돌아가보려고. 그럼 말라니는 어디로 갈 거야? 그럼 난 메아리 아이를 도우러 갈래. 여기서 제일 가까우니까 금방. 너희는? 나랑 같이 갈래? 그렇구나. 중요한 일인가 보네. 알겠어. 그럼 메아리 아이는 일단 우리한테 맡겨? 너희가 불의 신님과 이야기를 마쳤을 때쯤엔 내가 심연의 위협을 전부 무찔렀을 수도 있고. 그럼 더할 나위 없지. 비옥한 터전도 무사하면 좋겠다. 안심해.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다들 어디서든 몸조심해. 특히 뭔가에 오염돼서 걱정하게 하지 말고. 우리 사이의 일은 잠깐 내려놓으면 안 될까? 괜찮아 괜찮아.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잖아. 우리도 빨리 불의 신한테 가자. 빨리 얘기 끝내고 모두를 도와주러 가는 거야. 너이구나. 오랜만이야. 보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아. 각지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거든. 타이밍이 참 안 맞네. 너희 모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길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도 바로 메아리 아이에 가야 해서 급하거든. 뭐? 내가 망설일 뿐. 더 극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여긴 거구나. 역시 우인단의 정보 수집 능력을 얕봐선 안 되겠어. 신의 심장이 관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물어본 이상 솔직하게 대답해줄게. 대신 비밀은 지켜줘. 내가 정말 신의 심장의 힘을 사용하면 나타를 구할 순 있어. 하지만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해. 이 방법은 밤의 신의 나라에서 모든 영혼과 기억을 뽑아내 지맥을 감싸고 심연의 침식을 막는 그물을 짜는 거야. 뭐? 영혼으로 그물을 짠다고? 그 말은... 그래,
영혼은 생명의 또 다른 형태. 그 잔인함은 말할 것도 없어. 밤의 신의 나라엔 영혼 말고도 수많은 기억과 전설이 있어. 그게 전부 그물의 재료가 되면 우리의 문화와 역사도 모두 사라지게 돼. 게다가 만약 그물이 다시 침식되기 전까지 지맥 파괴 문제를 완벽히 뿌리 뽑지 못하면 이 모든 희생이 전부 헛수고가 되지. 대가가 너무 무거워. 지금 고민할 선택지가 아니야. 나는 승리의 방법뿐만 아니라 승리의 의미도 고려해야 해. 물론 우리가 지금 실행하려는 계획도 위험성은 있지만 이게 내가 모든 요소를 저울질한 후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야. 나타라는 땅의 특수성 때문인지 오랫동안 심연의 위협에 시달린 역대 불의신들은 모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어.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는 건 나타뿐만 아니라 티바트의 다른 나라를 위해 서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 방법은 줄곧 비밀로 지켜져 왔는데 카피타노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어. 또 있어! 카피타노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댔는데 설마 그것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아니겠지? 신의 심장이 없다면 다른 수단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자가 허세를 부릴 이유도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모두의 의문을 풀려면 카피타노가 뭘 하는지 알아볼 수밖에 없겠어. 그 표정은 뭐야? 잠깐이라도 날 의심한 건 아니지? 그래, 그럴 리가 없... 야, 무슨 소리야! 하, 너다운 대답이네. 난 네 솔직함이 마음에 들어. 신 중에서 혹은 다급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곳 사람을 구하겠다는 너와 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 내 대답을 들은 지금은 어때? 의심스러운 점이 남았나? 아휴, 깜짝 놀랐네. 너 진짜 누구한테든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게 더 좋아. 아, 그리고 앞으론 그냥 마비카라고 불러줘. 내 친구들도 날 그렇게 부르고 나도 그 이름이 좋거든. 카피타노에 관한 건 우인단의 행적을 쫓은 정보원이 곧 돌아올 테니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 마비카. 그럼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심연이 동시에 여러 곳을 침입하긴 했어도 근처에 주둔한 전사들로 충분히 대처 가능해. 대처가 어려운 몇 곳은 인력 배치가 끝나면 내가 직접 사람을 데려가서 해결할 거니까 안심해. 직접 나서려고? 넌 이미 성화에 힘을 많이 썼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은 마신 만큼 강하진 않지. 하지만 난 불의 신이 되기 전에도 뛰어난 전사였다고. 그러니 뒤에서 숨어있을 순 없지 않겠어? 한 명이라도 더 손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사기 같은 건 그 다음 문제지. 지금은 우리 대처가 충분히 빠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처리 방식은 완벽하진 않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대피시키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밤의 신의 나라와 나타인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나타를 강제로 떠났다간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지. 이미 각 부족 족장에게 영지의 방어를 강화하고 부족민이 외출을 삼가게 해달라고 연락해뒀어. 다음으론 슬슬 적당한 타이밍을 찾아 나타의 현재 상황을 알려야겠지. 그때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되는걸?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겠지. 괜찮아. 그런 건 내가 고민할게. 카피타노에 관한 조사 결과도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맞다! 우리도 슬슬 출발해야지! 말라니를 쫓아가자!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걱정 마. 그쪽엔 몇 명이나 남았어? 전부 데리고 나왔어.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지금 상황은 어때? 캐러밴이 고립된 곳이 한 군데 남아있어. 어서 가서 구해야 해. 다 같이 가자. 나도 갈게. 여긴 우리한테 맡겨. 몸 조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별 말씀을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어디 보자. 물건도 멀쩡하네요. 심연은 모라엔 관심이 없나 봐요. 이제 메아리 아이 쪽의 심연 경계문은 전부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 참, 시틀라리는? 왜 같이 안 왔어? 아, 연기주인 쪽도 습격을 당해서 먼저 돌아갔어. 고대 이름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 당장은 눈앞의 일이 훨씬 시급하지.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일단 부족으로 돌아가자. 결국 부상자가 생긴 것 같아. 심연의 공세가 보통이 아니었어. 경보음을 듣자마자 바로 뛰쳐나왔는데도 이미 상당한 수의 심연 마물이 몰려든 상태였지. 다행히 카츠나가 금방 나타 전사들을 데려와줘서 힘을 합쳐 심연 경계문을 열어 파괴할 수 있었어. 아, 데려왔다기보단 그냥 내가 모두를 따라온 거야. 그래도 야외에서 주둔하는 건 좋은 선택이었어. 안 그랬으면 제때 도착 못했을 거야. 축축한 풀밭에서 자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 밤의 신의 나라의 상황 말이지? 동감이야. 아직 비밀을 지키곤 있지만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자꾸 조급해지네. 브레시님의 계획에 필요한 두 영웅이 언제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야. 브레시님께 시간을 벌어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잖아. 다들 기운내. 의미 없는 전투는 없어. 말라니는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 항상 모두를 격려해주고. 칭찬 고마워. 내 최고의 장점 중 하나지.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브레신도 신의 심장의 힘으로 현 상황을 완화할 수는 있다고 했어. 대신 큰 대가가 따른다고 했지. 카피타노도 이걸 알게 돼서 브레신님과 싸운 거구나. 방법이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고 추궁한 거였어. 솔직히 카피타노도 이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의혹을 품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야. 아마 우리 계획의 위험성이 높아서일 것 같아. 고대 이름의 계승자 6명이 모두 모일 수 있을지. 우리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마비카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카피타노가 하려는 일은 대가가 너무 크댔어. 내 생각도 그래. 정말 더 안전한 방법이 있었다면 왜 진작에 안 썼겠어? 응, 나도 브레시님을 믿어. 카치나가 위험했을 때도 대충 넘어가거나 피하지 않고 카치나를 위해 소중한 기념품까지 전부 불태우시고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나타를 구하는 일에 다른 여지를 더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카피타노와 우리는 대가를 재는 척도가 달라. 생명도 소중하지만 역사와 기억 역시 소중한 가치가 있어.
마비카는 신이니까 뭐든 다 말해주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일에 관해서는 숨기는 게 없어 보였어. 그럼 문제는 카피타노가 찾은 또 다른 방법이 뭐냐는 건데 브레시님도 모르는 방법이 있나? 그러게. 게다가 카피타노는 스네즈나야에서 왔는데 우인단이 나타를 구하려 한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은 정보가 너무 적어 우인단이 뭐라고 있는지 알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마비카가 우인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는데 곧 우인단은 인원도 많으니까 분명 꼬리를 잡았을 거야. 좋아, 난 따라갈게. 마침 나도 대충 짐작가는 바가 있거든. 정보가 더 있으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말랑이, 너 주둔부대에 합류할래? 어, 안 그래도 말하려던 참이었어. 물론이지, 나도 낄래.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부상자가 몇 명은 줄었을 거야. 그럼 다음 전투에 전력도 늘어나고 선순환이었을 텐데. 그럼 지금 가서 신청해봐.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금방 답변이 올 거야. 신청? 에이,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널 따라다니면 되지. 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내 지휘를 따라야 하는데. 알고 있어, 안심해. 그냥 신청으로 멀리 가기 싫어서 그래. 그럼 우린 여기서 헤어지자. 나중에 기회되면 또 축하연을 열자고. 물론이지.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야외에서 움직이다 우인단을 발견해서 그 뒤를 밟았어. 우인단? 진정해.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조심해. 우인단이야. 저 사람들도 심연의 습격을 받은 건가? 아니, 뭔가 달라. 여행단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길 봐! 정말이네. 나타의 여행단이야. 무슨 거리라도 하는 건가? 좀 더 지켜보자. 안 다쳤으면 됐어. 요즘 심연 마무리 곳곳에 출몰하고 있으니까 여행은 그만두고 당분간 경계장이나 부족 영지로 몸을 피하도록 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답해드릴 만한 게 없는데. 필요 없어. 우린 임무 수행 중에 너희가 위험에 처한 걸 발견하고 도와준 것 뿐이야. 좀 보답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얘기 꺼내지 마. 그냥 나타 전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범죄자라도 숨겨줘도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린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카피타노님은 방해받길 원치 않으실 뿐이야. 이건 희망사항일 뿐. 결정은 너희 몫이야. 입막음을 원했다면 더 거친 방법을 사용했겠지. 알겠습니다. 어서 가자. 들었어? 저 사람 분명 카피타노라고 했어. 브레시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 어, 대화를 낚은 것 같네. 근데 거래가 아니라 우연히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라니. 다른 꿍꿍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카피타노의 목적이 나타를 구하는 거라고 했을 때 믿기 어려웠는데 눈앞의 광경은 그 말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우인단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했던 걸까? 아직 단정할 순 없어. 어디로 가서 뭘 하는지 따라가 보자. 목적지가 여기인가 봐. 엄청 삼엄하게 지키고 있네. 골치 아프게 됐어. 추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서 살펴보고 올게. 어어? 잠깐만! 또 시작이다, 언니! 이런 상황에 저길 어떻게 들어가려고! 보여? 여기 지형들을 이용하면 돼.
놈들은 꽃기태의 이동 방식엔 익숙하지 않을 거야. 나도 알아. 그치만 안쪽에 숨을 만한 곳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게다가 혼자 행동하면 시야에 사각지대가 생겨. 경비가 삼엄한 곳일수록 조사할 가치가 있어. 설사 카피타노가 없더라도 우인단이 뭐라는지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중요한 정보면 모험해 볼만해. 하, 그래. 어차피 못 말릴 거 알아. 그럼 대신 나랑 같이 가. 아니, 그건 더 별로야. 넌 요 며칠 환자를 치료하느라 계속 돌아다녔잖아. 몸이 지쳤을 거야. 난 스스로를 지킬 자신이 있는데 지금에는 어떻지? 나도 할 수 있어. 너라면 믿겠어?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 설마 언니 혼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언제 내가 고집 부려서 언니한테 패 끼친 적 있어? 그에 반해 언니는...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런 식이면 끝이 없겠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패배를 인정하는 거지? 걱정 마. 나도 꽃기태의 자랑스러운 청년이라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그럼 예전처럼 따로 움직이자. 손으로 신호를 보내서 서로의 사각지대를 보조하고 필요하면 서로 엄호하는 거야. 밧줄은 챙겼지? 응, 가자. 여기엔 감시하는 우인단이 많으니 추이추의 신호를 기다리자. 지금이야. 쉽게 오지 않는 기회야. 놓치면 안 돼. 됐다. 안 들키고 무사히 지났어. 다음은 저쪽인가? 위에도 우인단이 있군. 아직 추이추 쪽 시야가 좋으니 신호를 기다리자. 신호다. 지금이야. 여기선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이네. 나도 계속 나아가야겠어. 언니도 눈치채고 우인단의 움직임을 봐주고 있어. 언니의 신호를 기다리자. 기회를 노려야겠어. 기회다! 올라왔다. 언니랑 별로 차이 안 나네. 어디 보자. 우인단이 잔뜩 있네.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 그거야! 무슨 소리지? 뭐가 터진 것 같았는데?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아우 지독해. 당신들 대체 뭘 한 거야? 이 자식들이 누가 할 소리? 좋아, 다투기 시작했다. 이 녀석들 우인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울 핑계만 찾고 있었을 거야. 저쪽 산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하러 갔네. 절호의 기회야. 언니, 내 신호 보이지? 나 잡아줘. 진짜 똑똑하네. 손 내밀어, 어서. 가자. 아까 봤는데 이쪽엔 아무도 없었어. 가장 안쪽까지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봤지? 남들은 나 같은 조력자를 못 구해서 안달인데 언니만 나를 피한다니까. 왜 그러나 몰라. 그러게, 내가 잘못했네. 주이츠 정말 잘했어. 비꼬는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버리면 나만 더 쪼잔해 보이잖아. 일단 할 일에 집중하자. 여긴 적진 한복판이니까 시간을 끌면 우리만 위험해져. 알겠어. 언니가 그러면 나도 더 안 따질게. 근데 우인단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하는 게 땅 파기라니.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가? 내가 볼 땐 온들이 찾는 건 용이 남긴 비밀근원 장치 같아. 그런 고대의 물건은 남아있는 기록이 적어서 현지인조차 사용법을 잘 모르는데 이런 거에 눈독을 들일 줄이야. 좋아, 사용하는데 문제 없겠어. 카피타노님께 필요한 물건이 이거겠지. 정말 찾기 어려웠군. 자, 이제 가져가서 보고해볼까? 가져간다니? 어디로? 계속 쫓아갈까? 너 계속 따라올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합이 잘 맞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응? 무슨 소리지? 제길 들켰어. 어서 여길 뜨자. 네로, 거기 돌 떨어진다. 조심해. 뭐야? 진작 감히 난 농락하다니. 당장 저놈들을 잡아. 우인단의 추격을 겨우 따돌리고 다시 뒤를 쫓아가 봤더니 똑같은 물건을 몇 개나 모았더라고요. 다만 당분간 다음 행동에 착수할 낌새는 없어 보여서 일단 돌아왔어요. 그럼 추이추는 녀석들한테 쫓기다가 다친 거야? 자기 상태도 모르고 무리한 거지. 경기장으로 돌아올 때쯤 탈진하더라. 그래도 작전 중에 언니 발목을 잡진 않았잖아? 내 무패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해줬어. 가족이 아니니 이 정도만 얘기할게. 네, 사실 저도 알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보로 볼 때 우인단의 목표는 고대 비밀근원 장치야. 그건 우리한테도 수수께끼의 물건인데 카피타노는 대체 뭘 노리는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은 신의 심장과 비슷한 효과를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보자. 실로님, 나타에 있는 비밀근원 학자들을 전부 불러모아줘. 응, 연락 넣을게. 둘 다 수고 많았어. 추이추는 푹 쉬도록 해. 네가 돌봐준 환자들이 회의소 사람을 통해서 위문품을 잔뜩 보내왔어. 나도 작은 성의를 준비했으니까 집으로 같이 보낼게. 우리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줘. 다들 이렇게나 챙겨주시다니. 제가 잘했단 뜻이겠죠? 그래도 브레신님의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나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추이추는 제가 데려가서 푹 쉬게 할게요. 안에 추이추가 엄청 좋아하는 용용 쿠키도 들어있는데? 어, 받을래요. 감사합니다, 브레신님. 정말이지, 못 말린다니까. 참, 너희 목도 있으니까 이따 와서 먹어봐. 나도 좋아하는 간식이야. 난 바로 비밀근원 장치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러 가봐야겠어. 진전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 우와, 맛있는 거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추이추를 집으로 데려가서 부모님의 철통 감시하에 한동안 쉬게 할 거야. 무슨 죄수처럼 말하지 마. 하루 이틀 누워서 쉬면 돼. 꽃기태까지 돌아갈 거 없어. 매번 그렇게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데 그러다가 큰일이 생기는 거야. 널 여관에 뒀다가 또 시면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넌 호각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뛰쳐나갈 거잖아. 안 그럴게. 절대로. 약속할게. 아휴, 알겠어. 언니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해도 모찍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의식이 있는 한 의사로서 다친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인정하긴 싫지만 맞는 말이야. 히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네가 차스카를 말리려고 했었잖아. 위험을 무릅쓰려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막을 거야. 난 의사니까. 무모하게 굴다가 다치는 꼴은 보기 싫어. 그럼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물며 난 환자보다 더 가까운 언니잖아. 내가 보기엔 너희 둘 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 난 내 행동에 따르는 위험과 대가를 잘 알고 있어. 뭐가 똑같아? 자신감만 넘치고 문제가 생기면 핑계만 찾는데. 그건 좀 무책임한 발언 같다. 흥,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봐. 그만 그만 싸우지 마. 방금 한 말 취소할게. 괜찮아 페이몬. 너 때문이 아니야. 다투는 것도 서로 지내는 방식일 뿐이지 진짜로 마음에 담아두진 않아. 맞아. 사실 나도 인정해. 그동안 언니한테 나쁜 버릇을 많이 배웠거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든지 말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린 가족이니까. 지금 그 말은 좀 걸리는데? 그럼 화해한 거야? 한쪽이 완전히 굽히지 않는 한 다툼이 사라지진 않겠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싸우는 건 아니야. 맞아. 난 언니가 백기 드는 날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거야. 어디 한번 기다려보든지. 가자, 데려다 줄게. 우린 여기서 잠깐 헤어지자. 집에 갔다가 별일 없으면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가족이랑 밥이라도 한 끼 먹어. 응, 또 봐. 여행자 페이몬, 다치지 말고. 히히, 저 둘은 금방 화해할 것 같은걸? 우린 일단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정리해보자. 미안, 또 부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 것 같네. 왜? 그 어색한 표정은 뭐야? 우리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좋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휴식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다음에 숯불 스테이크로 보상할 테니까 들어줘. 우와, 시킬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친구 사이에 시키긴 무슨. 난 정보를 공유하러 온 거야. 저번에 자러 가기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 올로루는 영혼이 불완전하고 나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되고 싶어 한다고 했지. 그날 너 가고 나서 우린 분명 올로루는 카피타노한테 돌아갔을 거라고 했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너희 추측에 완전히 동의해. 그리고 방금 그 추측이 증명됐어. 올로루니 돌아왔어. 심지어 연기주인 부족 영지 방어전에도 참여했지. 뭐? 돌아왔다고? 올로룬한테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해봤는데 소용없었어. 성공까지 겨우 한 걸음 남았다면서 포기 못하겠대. 그러면서 이러더라. 돌아온 건 연기 주인을 위해서고 떠난 건 나타를 위해서였다고. 따끔하게 혼 안 내줬어? 방어전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부족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바빴거든. 다른 데 힘 뺄 여유가 없었어. 그리고 녀석도 내가 자기를 찾을 걸 알았는지 계속 멀리서 경계하더라고. 몇 번인가 봤지만 붙잡으러 갈 상황이 안 됐어. 하,
할머니가 돼서는 결국 그 애한테 아무 도움도 못 되네. 그런 말 마! 너랑 연기주인 사람들 모두 올로른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잖아. 맞아. 이번에 올로른을 보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 어릴 때도 부족 안을 마구 돌아다니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앉아있곤 했거든. 올로른은 모든 연기 주인의 아이이자 나타의 아이야. 아이가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겠지. 다만 녀석은 내 제자기도 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걔가 할 줄 아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건 없어. 그렇다는 건... 봐. 전에도 말했듯이 올로른의 영혼엔 결함이 있어. 그래서 난 그의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적을 만들어줬지. 이 보석이 바로 부적에서 효과를 내는 부분이야. 마침 보석을 갈아야 할 때인데 다가갈 수가 없길래 난 아예 보석을 물자 주머니에 넣고 그걸 연기 주인을 도우러 와준 이파에게 넘겼어. 이파는 알지? 어, 몰라? 여기서 엄청 유명한 수의사인데. 올로른의 친구라 나한테 종종 물건을 전해주러 오는 애야. 이파는 상황도 모른 채 그걸 전달하러 갔어. 보석을 발견하면 올로른도 알아서 교체할 거였지. 그건 걔한테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 애는 내가 보석에 무슨 수를 썼을까봐 경계했겠지만 사실 속임수는 주머니에 있었어. 주머니를 만지는 순간 녀석의 기억 일부가 교체된 낡은 보석에 복사됐지. 우와! 엄청 대단하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보통은 못하지만 난 돼. 올로른이 네 영혼을 밤의 신의 나라로 데려갔던 기술도 나한텐 별거 아니야. 내 기술은 그것보다 훨씬 교묘해서 그 애가 알아챌 일은 없어.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게 올로른의 기억이란 말이지? 올로른 이 꼬맹아, 나랑 겨루기엔 아직 한참 일러. 역시 흑여석 할머니는 대단해! 그럼 빨리 올로른이 무슨 생각인지 확인해보자! 그래, 똑똑히 보고 나서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근데 있잖아, 이러면 그 애가 날 싫어하진 않을까? 솔직하게 말해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 난 할머니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 애한테 나는 좋은 어른이 아닐지도 몰라. 그때도 의식을 막지 않았고 지금도 도움이 못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안 보면 500살이 돼서도 오늘 일이 꿈에 나올 거야. 매번 분해서 벌떡 깨겠지. 그러게, 분해서 깼다가 울어버릴지도 모르... 뭐? 아니 아니, 누가 온다는 거야? 야, 불난 집에 기름 붓지 마. 역시 봐야겠어. 나중에 올로른이 화가 나서 멀리 이사가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가 손주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 혼자서 괜찮겠어? 우리도 같이 가줄까? 뭐? 너희도 같이 가겠다고? 안 돼. 우리도 이유는 있어. 그래. 우린 녀석의 기억 속에서 우인단에 관한 단서를 찾아야 해. 너희들. 좋아. 같이 가자. 대신 이따 중간에 무르기 없기야. 알겠지? 물론이지. 걱정 마. 우린 프로 모험가라고. 응. 너희 전문성은 믿어. 이제 다른 사람의 기억에 몰래 들어가는 파렴치한 짓을 해야 할 때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두 사람이 증인이야? 준비됐지? 너희는 요즘 부쩍 잘 자라네. 분명 큰 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넌, 이파는 네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하지만 난 네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야, 올로른! 잘 지내지? 오캄비 삼촌, 난 잘 지내. 삼촌은? 똑같지 뭐. 뭐하고 있어? 또 채소에 이름 지어주는 거야? 아니,
그냥 평범하게 얘기 나누고 있었어. 재밌네. 걔들이 뭐라는데? 삼촌이 와서 과일이랑 채소를 가져갈 거래. 아이코, 또 먹을 걸 선물해 주겠다는 소리구만. 참, 어제 이파가 그러는데 차스카가 이파한테 맡긴 용이 네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너희 싸우진 않았지? 안 싸웠어. 걱정 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과를 받아낼 거니까. 삼촌 줄 거 포장해놨어. 가져가. 아, 정말 내가 올 걸 알고 있었어? 이야, 대단한데? 연기를 피우면 환영 속에서 앞길을 볼 수 있다고들 하잖아. 그럼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도 봤어?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니. 우인단이 왔어. 리더는 딱 봐도 거물 같더라. 부하도 수는 적지만 다 정예병이고. 누굴 찾는 것 같던데. 다들 물어볼 엄두는 못 냈지 뭐. 혹시라도 마주치면 꼭 조심해. 연기 주인 사람 같은데 왜 여기서 홀로 사는 거지? 밖에서 혼자 지내는 게 좋아서. 당신이 우인단의 그 거물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사람을 찾고 있다. 너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군. 시틀날이라는 자다. 할머니? 이 외지인은 할머니를 찾아서 뭐 하려는 거지? 들어는 봤어. 근데 그건 왜? 숨기려 하는 걸 보니 물어봤자 의미가 없겠군. 넌 내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을 거다. 내 거짓말을 알아차려놓고 그냥 가.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이봐, 왜 시틀라리를 찾는지 말해. 말할 수 없다. 그 자는 내 방식으로 찾도록 하지. 우인단이 왜 할머니를? 설마 무슨 관련이라도 있나? 안 되겠어. 쫓아가서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해봐야겠어. 계속 치맥을 연구하거나 할머니의 정보를 수소문하는 게 다인데 이곳을 침략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여.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군. 불의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대장님! 음? 대수롭지 않은 자이니 신경 쓸 것 없다. 내가 따라오는 걸 알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 느껴져. 저자는 확실히 강해. 하지만 어딘가 이상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기시감이 들어. 야,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지맥이 흐트러져. 밖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이 떠돌고 있군. 뭐야? 어떻게 연기 주인의 술법을 쓰는 거지? 게다가 넘쳐흐른 영혼을 다시 지맥으로 돌려보냈어.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쉽게 해낸다고? 할머니를 찾는 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나?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 계속 정보를 수집하되 시면이 언제든 습격해 올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상이 생기면 즉시 훈련한 대로 시면의 힘에 맞서도록. 명심해라. 전투가 아니라 정보 전달이 우선이다.
인단도 시면의 힘에 맞서려 한다고? 어째서지? 설마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닌가?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녔는데도 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어. 이걸 거만하다고 해야 할지. 부하들이 카피타노라고 부르던데 처음 듣는 이름이야.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경기장 쪽으로 왔네. 뭘 하려는 거지? 너희 둘은 날 따라오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대기한다. 각 부대에 내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철수하라고 전해라. 경기장에 들어가나? 하지만 안엔 불의 신님이 계실 텐데. 가만, 설마 불의 신님을 찾아온 건가? 대장님, 실례를 무릅쓰고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정말 하실 겁니까? 방관은 여기까지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야. 나타인,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카피타노가 곧바로 경기장으로 들어갔어. 뭘 하려는 거지? 둘 다 너무 강해. 이대로는 승부가 안 나겠어. 계속 갈 생각인가? 잠깐, 이 느낌은 집의 근처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해. 미약하지만 영혼이 넘쳐나오는 느낌.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할머니를 찾은 건가? 저자가 여기서 죽으면 단서가 끊겨버려. 안 돼! 그나저나, 너의 눈속임이 정말로 통하다니. 의외군.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태양이 있는 한 낮이 밤이 되진 않지. 안 막은 거지 못 막은 게 아니야. 시간도 얼마 없고 부상까지 입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너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생각이다. 넌 여기서 뭔가를 들었을 테지, 안 그런가? 무리하지 마. 불의 신님과 그 정도로 싸운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어. 하필 최악의 타이밍에 나섰더군. 내가 계속 당신을 따라다닌 걸 알면서 왜 안 막았어? 숲을 걷다 보면 짐승과 마주치게 되지. 하나, 모든 짐승이 달려드는 건 아니다. 이번엔 그 짐승이 당신을 구했네. 말해라, 원하는 게 뭐지? 뭔가를 바라고 당신을 도운 건 아니야. 난 영혼이 남들보다 예민해서 지맥이 굉장히 약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 근데 부르시님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당신이 그분한테 던진 질문은 내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 그 순간 당신을 도와야겠다 싶었지. 속일 줄만 아는 건 아니었나? 하나, 넌 이게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 자각하지 못한 것 같군.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당신을 구하면서 난 궁지에 몰렸으니까. 난 경기장에서 공공연하게 불의 신님을 공격한 당신을 도왔어. 내가 제일 잘하는 술법을 썼으니 그분도 그게 연기주인의 술법이란 걸 알아챘겠지. 그러니까 이제 난 당신과 한 배를 탄 거야.
내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는 것 같군. 이제 와서 그걸 얘기하기엔 늦었으니까 일의 시작 전부터 얘기해보자. 시틀라리는 왜 찾았어? 아는 사이야? 그 전에 넌 누구지? 넌 분명히 그 여자와 아는 사이다. 그때 반응을 보고 바로 알았지. 시틀라리는 내 우더른이자 스승이야. 아까 그 술법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하고 내겐 그 사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불의신의 손에 죽도록 두는 편이 나았을 텐데 넌 그러지 않았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나? 난 지금의 나타를 바꾸고 싶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 당신은 이상하지만 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같더군. 이상하다라. 연기 주인의 흑여석 할머니라는 전설적 인물은 모두가 알더군. 대영혼과의 소통에 능하다지. 그리고 대영혼은 밤의 신의 나라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대영혼? 밤의 신의 나라? 왜 밤의 신의 나라의 지식이 필요하지? 그건 네가 알아야 할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 목숨을 구했다는 거 잊지 마. 우인단이 전부 배은망덕한 족속일 거라곤 생각 안 하나?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영혼은 못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무겁고 고다. 연기 주인 사람이 맞긴 하군. 널 경솔하게 판단한 건 사과하겠다. 넌 내 생각보다 유능해. 가지, 네가 이 계획에 낄 만한 그릇인지 확인해보마. 과연 이런 방법도 있었군. 시도해볼 만해. 이미 훼손된 지맥을 보호하려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지맥 재구축인가? 여행자, 페이몬! 너희 괜찮아? 응! 약간 어지러워서 그렇지, 괜찮아! 나야 당연히 멀쩡하지! 그치만 화가 나는걸... 결국 올로르는 옛날 일을 신경쓰고 있었던 거잖아! 도움을 받았으니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거야? 꼬맹이가 잘난 척하긴! 그렇게 제멋대로 굴어서 뭘 하겠다! 겨우 이런 일로 이 할머니를 몇 번이나 피하다니! 이제 다 컸다 이거지? 아무도... 역시 내가 키운 손자는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줄 테니 딱 기다려. 할머니랑 손자랑 둘 다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 게 진짜 가족 같네. 흠, 그게 칭찬이야? 고집은 내가 걔보다 훨씬 세거든. 그보다 방금 뭔가 엄청난 얘기를 들어버린 것 같은데. 맞아, 깜짝 놀랐어. 카피타노가 지맥을 재구축하려 한다니 정말일까? 그리고 재구축이란 게 정확히 뭐야? 운명의 배틀 같은 거야? 그걸로 시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운명의 배틀? 설명하긴 어려운데 대충 신비한 힘이 있는 케미아의 어떤 장치야. 어쨌든 지맥을 건드리면 모든 나타 사람이 영향을 받을 텐데 복잡하게 됐네. 즉, 카피타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 올로룬의 기억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카피타노는 왜 나타를 구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지? 빨리 마비카에게 알려야겠어. 서두르자.